저기 여행자 옆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게 좋으려나? 한 번에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답니다. 오! 사! 어떻게 된 거지? 병난로의 집이라고? 미안해, 여행자 페이몬.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. 너희를 그렇게나 믿었는데. 눈 좀 떠봐. 언제까지 잘 거야? 이러다 나비아가 못 버티겠어. 조심하세요, 아가씨. 이번엔 릴리의 시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보자. 그야 다시는 바로 당신이니까요. 마음 무장을 쓰려나 봐. 야 샤를로트, 우리 다 들리거든? 그럼 무슨 특종 같은 게 아니었던 거네? 좀 실망이야. 좋아 좋아, 진작 그랬어야지. 에? 잠깐, 얼마라고? 150만 모라?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? 손발이 차고 손끝도 떨리고 안색도 안 좋아. 이상하네. 아, 나 배고파. 내가 말했잖아. 대체 무슨? 제때 오긴 했는데 이젠 나가야 할 때야. 당장 느비에트 씨에게 가서 전해. 방어선이 곧 무너질 거라고. 무슨 생각해? 전 그 많고 많은 심판에 당신도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. 어? 비가 오네. 우산 안 챙겼는데. 우리 빗줄기가 새지기 전에 빨리 가자. 이봐. 얼른 일어나. 느비에트한테 가봐야지. 빨리 준비하고 나가자. 맞아. 널 심판하는 건 네가 신으로서 뭔가를 했거나 안 했기 때문이 아니야. 널 심판하는 이유는 프리나 네가 신이 아니기 때문이지. 프리나! 아직 물어봐야 할 게 남았어! 프리나, 너 혼자 모든 걸 짊어질 필요는 없어. 뭘 더 알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너의 백성들은 그 짐을 함께 나누길 원할 거야. 짐을 나누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순 있잖아. 난 증인이니까 나한테 말해도 돼. 그래. 프리나 씨가 직접 말씀하셨잖아. 현재로서는 얌전히 피보호자의 역할을 이행할 수밖에 없겠네. 알았어, 미안해. 내가 주제 넘었어. 그러니까 좀 도와주라.